어젯밤 10시 반쯤 영도구 북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에 설치된 전기 단자함에서 불이 나 주택 1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. 단자함 내 전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한전이 복구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1시간 반가량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. 경찰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선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